4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녕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신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중국,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2014년 7월부터는 이제 1년 동안의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213 미국이죠. 아직 213 지역입니다. 284-4111입니다. 저 메어리에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합니다. 26장 평안하십니까? 이경실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합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15절이 마지막 절이라서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The day after the Passover, that very day, they ate some of the produce of the land, unleavened bread and roasted grain.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땅 수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이스트를 넣지 않고 unleavened 여기 발음이 unleavened 그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 unleavened 그렇게 발음을 해주십시오.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The manna stopped the day after they ate this food from the land. There was no longer any manna for the Israelites, but that year they ate of the produce of Canaan. 만나가 더 이상은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의 소산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Now when Joshua was near Jericho, he looked up and saw a man standing in front of him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Joshua went up to him and asked,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군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여기서 draw 하면은 그리다, 펜, 분필 등으로 그리다, 연필이나 색칠하지 않고 그리는 것, drawn, 과거 분사, drawn, draw 하면은 또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 있고 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을 bear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Neither he replied,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I have now come.
Then Joshua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in reverence and asked him, "What message does my Lord have for his servant?" 여기서 neither 하면은 둘 중 어느 것도 뭐뭐 아니다. 그리고 부정을 만들면 뭐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neither. 그리고 reverence 하면은 reverence 숭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neither 그 저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He replied,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I have now come." 주님의 군대 장관으로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수아가 참 겸손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주는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Face down to the ground in reverence. 아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고 아주 숭배를 하듯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면은 군대 장관이고 하나님의 사신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대통령도 납작 머리를 조아려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replied,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And Joshua did so. 그래서 조슈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조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끝 밑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납작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신이라면 정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꼭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